자, 주장 문제입니다. 필자의 강력한 의견이 드러나 있는 문장, 그 문장을 찾으면 되는데 보편적으로, 여기서 보편적이란 건 수능 기준인 거지. 자, 수능 기준으로는 그 강력한 의견을 나타내는 주장의 문장이 후반부 3분의 1, 뭐 문장수로 따지자면 이 마지막 한 두세 문장, 서너 문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길 먼저 보자라고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일단 but 하면서 끝에서 한 두세 번째 문장쯤에 나오네요. 그러나 we need to add, 자, 우리가 더할 필요가 있는데, 자, the exam the life. 뭔가 이렇게 검사하는 삶이 뭔가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그리고 취약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이게 의견인가 하면서 다음 문장을 봤더니 그러나가 또 나오네요. 그리고 그러나 그 다음 뭐뭐 하기 위해서는, 즉 어떤 public 대중에 있어서의 conversation, 자 그런 대화를 revitalize 그래서 다시 한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요. We have to. 필자의 강력한 의견이지. Have to. 뜻이 뭐야? 뭐뭐? 해야 한다라는 필자의 의견을 할 때, 나타낼 때 쓰는 전형적인 조동사잖아. 형광펜. We have to ensure.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해석이 좀 어려웠나요? 조금 틀렸는데 self-criticism. 뜻이 뭐야? 자기 비판 그리고 self-correction. 자기 수정과 자기 정정. 자기 자신이 잘못됐으니까 바꿔라 이런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아, accented. 자, 뭔가 강조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as well as 어디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나 어떤 세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건 거지. 됐습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말을 선택지에 가 보면 자, 1번 성장을 위해 그렇지. 자기 자신의 신념에 뭐해라? 도전해라. 살짝 바꿔쓰기가 됐는데 자기 비판이나 자기 정정이란 말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꾸란 얘기지. 되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성공을 위해 역경을 밑거름을 이런 거 안 나왔고 그 다음 비판이란 말이 나왔지만 타인의 비판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비판이었어. self-criticism이었습니다. 그 다음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라. 그럼 남을 비판하네만 하는 내용도 안 나왔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 나 자신을 되돌아봐라? 이런 건 안 나왔었고요. 그 다음 자신의 신념을 실행에 옮기는 용기를 키워라 안 나온 내용이었고 이해됐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굳이 약간 더 첨언을 해주면 이 문제는 첫 문장에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되니? 그 첫 문장에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신념에 도전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그 맨 마지막 문장 우리가 읽었던 자, 이 문장이요. 이 문장이 해결책 정도가 됐던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self-criticism과 self-correction 이 부분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신념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